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찐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토종꿀을 소개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들었습니다. 자, 뭐 따로 제가 뭐 어디 뭐 영상을 촬영할 데가 없어서 요 토종벌통 옆에 나와서 지금 꿀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요거는 작년에 저 우리 구독자 형님들은 아실 거예요. 작년에 제가 가을에 꿀을 채취한 자, 토종꿀, 오로지는 산벌꿀입니다. 산벌꿀이고, 자, 요거는 재작년 꿀이고요. 숙성이 되니까 꿀이 이렇게 농도가 변해가지고, 자, 완전 이게 액체로 돼버렸습니다. 쏟아지지도 않고 완전 굳어버렸어요. 자, 요런 현상이 나와야 진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 이렇게 흐르거나, 자, 1년이 넘으면 흐르거나, 질질질 흐르면은 설탕꿀이라고 하죠. 근데 이렇게 딱딱이 굳으면, 이게 오리지널 이제 우리가 얘기하기에는 토종꿀이라 합니다. 이거는 2년이 된 꿀이고요. 요거는 이제 작년 거. 한, 지금이 3월달이잖아요. 이제 3월달 다 돼가니까 한 4개월 정도 지난 꿀인데. 자, 요 꿀은 제가 왜 소개를 하냐. 아, 어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구독자 형님께서 작년에 꿀 채취한 거 꿀 남은 게 없느냐. 전화 와가지고 제가 꿀을 제가 보내드렸는데. 자, 이렇게 해서 작년에 제가 벌통 20개에서 이게 이 병으로 한 20병이 나왔어요. 그 제가 뭐 꿀을 뭐 판매하거나 뭐 그런 건 없었고 이제 지인들한테 선물용이나 선물용이나 이런 식으로 제가 나눠 드렸는데 이제 5병 남은 걸로 제가 한 병 먹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렇게 3병이 좀 남았어요. 어제 한 병 갖다 보내 드리고 구독자 형님께 제가 저렴하게 보내 드렸는데 자, 작년에 이제 남은 게 이제 딱 3병 남았습니다. 3병 남았고, 요거를 제가 여러분께 아주 저렴하게 여러분께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게 가을에 제가 25만원, 30만원 판매됐던 꿀입니다, 여러분. 25만원, 30만원에 판매됐던 꿀이고요. 작년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꿀 작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재작년보다 작년에는 최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작년에 꿀값이 엄청나게 올랐더라고요. 뭐 제가 네이버 저 이게 꿀 가격을 이렇게 뒤져봤는데 뭐 대중이 없더라고요. 뭐 40만원, 50만원 꿀도 있고 뭐 25만원짜리 꿀도 있고 여러 가지 가격이 정해져 있는데 저는 이거 제가 한 병에 25만에 2.4죠. 이게 2.4 병인데 이게 꿀이 나오려면은 요 한 병이 나오려면은 보통 우리 집채꿀로 보통 10kg 이상 나와야 이게 꿀로만 숙성된 꿀이 요 정도 2.4병이 나오더라고요. 제 경우 여기 2.4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 자, 2.4병이 나오는데 보통 이게 우리 집채꿀로 이제 무게를 쟀을 때 10kg 이상 나와야 요 한 병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 경험상 말씀드리는 거고요. 요거를 제가 여러분들 또 저의 영상도 재밌게 보시고 자, 또 구독자 형님들에서 무엇을 또 어떻게 또 해야 될까 해서 아주 싼 가격으로 여러분께 요거를 세 분께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자막을 전화번호 자막 드리고요. 계좌번호 여기 자막을 다룰 텐데 자, 선착순 세 분에게 자, 한 병씩 단돈 15만원씩 자, 가을에 25만원 30만원에 판매됐던 토종꿀 2.4병입니다. 2.4병을 단돈 15만원에 자, 마지막 꿀입니다. 저도 이제 꿀이 없어요. 요게 이제 마지막 꿀이고, 이제 농장에 가면 작년에 채취 안 한, 이제, 토종벌통이 한 두세 통 있는데, 그거 빼고는, 작년 가을에 채취한 꿀은 요게 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 병이 남았는데, 제가 고니고니 지금 갖고 있다가, 어제 구독자 형님께서 전화 오셔가지고, 남은 꿀 달라 해서, 거기서 제가 좀 아이템이 좀 나온 건데, 요 나머지 꿀을, 또 여러분께 싸게 저렴하게 드리는 것도 또 저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자, 요거
요거는 어떻게 드시냐? 저도 좀 꿀을 먹지만은, 아, 감기 걸렸을 때, 뭐 감기에 좀, 감기 낀 몸이 좀 으시할 때, 차로 끓여도 드셔도, 꿀차로 끓여 드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독자 형님들 아실 거, 제가 농장이 어딘지, 가시오가피 구찌뽕 농장에서 생산한 꿀입니다, 여러분. 뭐 성분 검사는 제가 뭐 정확히 하진 않았지만은 잡화꿀입니다. 잡화꿀이지만은 그래도 구찌뽕 가시오가피 농장에서 예, 토종꿀을 제가 키우기 때문에 거기에 또 구찌뽕 가시오가피 성분 꿀도 이제 섬유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꿀이 꿀 맛은 뭐 어떻게 말하는데 저도 이제 목청이나 뭐 여러 잡화꿀로 저도 맛을 보지만은 꿀 맛이 약간 밤꿀 같은 건 씁쓸하죠. 쓴 꿀인데 요거는 쓰진 않고 약간 텁텁한 저 쓰립쓰립한 맛이 약간 납니다. 제 딱 맛을 봤을 때 차로 끓여 먹을 때 아주 기가 막힌 꿀이라고 제가 보장을 합니다. 꿀 농도는 좋다고 보는 부대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꿀이 이제 이걸로도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 같은 꿀이에요. 같은 꿀. 이거는 1년 요거는 2년 된 꿀입니다. 2년 된 꿀. 자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제가 이제 영상 올리는 대로 바로 연락 주십시오. 자 여러분 이 꿀값 이거 15만원에 와서 2.4병 어디 구하기 힘들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에서도 15만원에 구하기 힘드니까 빨리 전화 주시면 천착순 세 분께 15만원 한 병에 15만원씩 제가 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대로 바로 연락 주시면 자 내일 바로 택배로 우체국 택배로 보내드릴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계에서 날씨가 지금 그리고 이거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아우 어제는 영하 오늘은 또 영상 날씨가 오락가락 진짜 합니다. 지금 저도 날씨가 지금 오락가락 해가지고 적응이 안 되는데 우리 토박이들은 얼마나 적응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오늘은 영상 한 5도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영상 5도까지.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뭐 다른 영상은 아니고 꿀 영상을 또 여러분께 보내드렸고 아 그리고 제가 이 포장은 제가 뭐 꿀을 뭐 판매업자가 아니라서 이 토종꿀의 그 뭐지 이 포장을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요거 양봉 포장인데 요걸로 포장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에는 좀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해가지고 토종벌떡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포장도 좀 준비할 텐데 제가 뭐 올해는 뭐 여러분께 뭐 꿀을 많이 팔지를 못했어요. 팔지 못해서 선물용으로만 나간 게 많아가지고 제가 이 포장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양봉에서 쓰는 이게 포장인데 대신 요걸로 보내드린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토종꿀입니다. 2.4 병이고요. 자 4개월 된 토종꿀 가시오가피 구찌뽕 꿀입니다. 여러분 자 세 분에게 한 분씩 자 15만원 단돈 15만원 양봉 꿀값 가격밖에 안 되는 토종꿀을 15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